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이쁜 저희 아가들이죠. 제가 분갈이 영상 보셨어요? 요 아이, 예. 방울복랑. 여름에 분갈이요? 그 세 가지만 지키시면, 괜찮아요. 흙을 다 털지 않는다. 예. 뿌리를 자르지 않, 손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예, 소림마사 S라이터. 예. 배수층을 잘해준다. 특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킵장에서 쓰는 배합표 상토, 예, 배합상토죠. 거기에 내가 베란다에 키워보니까 늘 소림마사하고 S라이터만 넣잖아. 배수층을 잘 만들어주잖아요. 아, 예, 그러면 저희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우 세상에, 화월금 염자. 이쁘죠? 제 골든글로우 햇빛 샤워 좀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 가운데 칸에 양지가 제일 잘 들어와요. 빛이. 예.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 합시간 아이. 자, 어우, 릴리패드요. 릴리패드 저기 가면, 네, 조금 묵은 아이가 있는데요. 요새 들어온 아이죠? 얘는 썬버스타 진작에 왔던 아이고요. 요거 안 보셨죠? 제가 어디 농가에 가니까, 어머, 꽃이 너무 다 핀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바위솔인데요. 예, 바위솔은 이렇게 꽃이 한 송이가 쭉 올라와서 피면, 다, 예, 바위솔. 거미줄 바위솔. 예. 그리고, 진짜 예쁜 아가인데요. 여름에, 한여름에, 저희도 정남향집이었거든요. 근데 정남향집이어도 해가, 그렇게 뭐 4시간 이상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두.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기온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할게요. 제목. 왜 물이 자꾸 빠져? 다나미 잘 키운다더니 거짓. 아유, 구독자님들. 기온차가 있어야 온도차가 있어야, 밤낮에 온도차가 있어야 아가들이 물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쁘죠? 그리고 진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이 노블레드가 진짜 색깔 많이 진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아우, 예,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아유, 잘 키운다면서 뭐 잘 키워. 다 물도 다 빠졌고 시퍼렁하고. 아유, 구독자님들. 온도차가 우리 아가들을 이쁘게 만들어줘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하랍니다. 온도차가 있어야 이뻐요. 진짜 여기 하우스요. 그냥 제 표현으로 숨이 칵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예, 지친 것 같아요. 자, 실크베일 쳐라. 이쁘죠? 어우, 하나, 둘, 셋 한번 하셔요. 기운나게. 하나, 둘, 셋! 실크. 아우, 키싱. 아니, 요즘에 그 농장에 키싱이 많이 나왔더만. 어우, 세상에. 약간 이게 지금 보셔요. 입장이 약간 그 잠깐만요. 자, 뒤로 제가 한 발만 불러갈게요. 젓가락도 많아요. 이제 이 입장이 뭘 말하냐면, 이 저희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약간 얘는 그냥, 아우, 구독자님들 제 다남다육꽃만 지가 다 골라. 아유, 얘는 옛날에 산 건데요. 이렇게 달궈지면 진짜 이뻐져요. 이 더 연두도 있죠. 키싱 제가 지난번에 봄에 할 때 엄청 가격대가 좋아서 안 사면 후회합니다 그랬더니 사셨잖아요. 네,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자, 키싱 봤죠? 오늘은 온도 차이가 아가를 예쁘게 만든다라고 한 번 더 제목으로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묵어야 이뻐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라즈 아가, 제가 아우, 진짜 맨 화면에서 저거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왔네요. 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아우, 연봉, 보셨어요? 어디 제가 그 도매, 왜냐면 그 집밖에 없어요. 예, 연봉이 진짜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연봉하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 연봉. 펜지. 연봉. 보이셔요? 연봉. 연봉하고, 펜지하고, 이렇게, 구매해서 언박싱, 그냥 같이, 따로 못 합니다. 아유, 제가, 왜냐면, 예, 아유, 세상에, 막, 예. 아유, 예. 자, 그리고, 라즈아가는 요즘에 진짜 제 아이처럼 이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는 한 1년 돼가요. 작년 여름에 샀어요. 입장이 짧죠? 예. 그리고 아질타 로즈도 예. 이렇게 생겼어요. 제 아이는. 잠깐만요. 제가 내려볼게요. 비교해 드릴게요. 예. 근간에 들어온 아이고 얼만큼 아질타 로즈가 이쁘냐면요. 아우, 눈 감고 찍어요. 땀이 많이 들어가서 눈을 떨 수가 없어요. 자, 보셨어요? 아질타 로즈? 자, 그리고 아유, 온슬로우는 이제 보셨으니까 오늘은 이거 보려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큰. 아우, 세상에. 요거만 있어요? 아우, 여기 또 있어요. 예. 이뻐요? 물이 많이 빠졌죠?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유, 그래, 저기, 가지, 훅 가지만 않으면 어떡해요? 또 이뻐져요. 입장이 얘네들은 길고, 요 아이는 좀 오래돼서 짧죠? 예. 요거. 자, 요렇게. 자, 그쵸? 예, 맞죠? 자, 언박싱, 제가 저기, 깻잎 적성하고 펜지. 아, 펜지. 자, 그리고 릴리패드 진짜 오래된 아이예요. 예. 데뷔 철화. 자, 온슬로우. 요 화분도 보시고 이제 이쪽에 아직 안 됐잖아요. 아우, 저 이쁘죠? 시원하고 이뻐요. 어우, 이뻐요. 컬리브라. 아까 저기 조금 저기 뭐지? 이거 보셨죠? 예, 요거. 예, 요거 보셨죠? 요거. 어머, 세상에, 조이가 그렇게, 제거 이쁜 조이 있어요. 저, 잠깐만요. 어우, 세상에, 내가. 자, 조이가 얼만큼 이뻐지냐면요, 이렇게. 잠시만요. 어우, 영상이 어디가 있대요. 자, 이렇게. 이쁜 거 보여드리려고요. 예. 자, 많이 차이 나죠? 얘는 진짜 작년 여름에, 그래도 물이 많이 다시 안, 예, 그쵸?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비슷해지면 한꺼번에 합식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예, 자, 제가 저쪽에 잠시 가면, 요 아이는 조이 같은데 벨타나예요, 벨타나. 예, 조이 아니에요. 요 아이는 선스타. 이 아이는, 어우, 보셨어요? 아니, 그때 샤이닝 펄 구매 안 하셨죠? 응. 네, 샤이닝 펄 구매 안 하셨죠? 저희 휴대폰이 너무 뜨겁다고, 잠시 끄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우, 세상에, 휴대폰이 이 정도인데 내가 지치지 안 지치겠어요. 어우, 너무했다. 다남님, 예, 맞아요. 자, 요, 로스코프. 이 화분 보셨죠? 옛날 화분이라 그 리본이 없더라고요. 라자가, 아이, 온슬로우.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라자가. 그리고 요새 샀던 아이, 깻잎적성. 그리고, 펜지. 이렇게 새로 들여온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 러우는 선물 받았던 화분. 자, 그리고 제가 물을 비올때그 얘기 할게요. 물은 예, 한번더 할게요.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 환경마다 다 다르긴 해요. 이 아이들은 그 저쪽 킵장은 워낙 그 800평 정도 돼서 통풍이 더잘 돼요. 그래서 진짜 물을 쫙 내려갈 수 있도록 줬고, 여기는 40평 정도인데요. 양쪽이 맥혀 있어요. 그냥 환경은, 네. 그래서 제가 물을 그냥 위에서 쫙쫙쫙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휴대폰이 폭파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휴대폰 끌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하우스에서 별이다육님 화분 준비하다가 약간 더워서 차광을 덮었는데 조명이,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유, 땡볕이라도 좋다. 영상을 위해서 차광을 걷자. 아유, 괜찮았죠? 괜찮았죠? 아유, 시원하게. 자,
저희 오늘 버전은 이제 이 수제 화분이 맞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색상이 다른 형태를 제가 모았고, 끝에 가면 지난 영상에서 조금 수량이 남아 있는 거를 더 붙였고, 그래서 1부 갈 때는 조금 천천히 가고요, 2부는 조금 빨리 가려 합니다. 왜냐면 지난 영상 찾으세요 그러면, 아이 우리 못 찾잖아요, 맞죠? 네, 저는 그냥 제 기준에 우리 구독자님을 그냥 맞아요. 그리고 어저께 또 어느 분이 제가 정말 고맙게도 댓글도 못 쓴, 그러니까 할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배워서 합니다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구독자님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눈물 났어요. 지금도 울컥하는데, 사실 저도 컴퓨터 할줄 모르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댓글도 못 하고, 그냥 그저 유튜브만 보다가, 제 것이 이쁘니까 자랑해야지라고 올리는 그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건데, 저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S땡땡? 뭐 어디 땡땡 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할줄 몰라요. 뭐 가입하라, 뭐 가입하라, 뭐 가입하라. 아유, 젠장. 아유, 안 사고 만다, 이 젠장.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어느 분이 그래요. 할머니인데, 맞아요. 저 할머니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아우, 오늘 또뭔 얘기한데, 화분하다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래, 엄마, 그 연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너도 이 나이 돼봐. 아직도 엄마 마음은 네 나이하고 니보다 더 젊거든?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네들이, 우리의 자녀죠? 우리 자녀들도 30대가 다 넘었잖아요. 그네들이, 우리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옛날로 생각하면 할머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다남다육이 어떻게요? 내 다리로 걷지 못하면, 눈으로 볼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할수 있고 손으로 댓글을 쓸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그 기준에, 아우 저는 제가 밴드 가입 못합니다. 엑스땡땡 가서 뭐 어디서 샀다, 얼마에 샀다, 또 매장에 가면 혹여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막 매장에서 이제 제가 농장을 영상 찍으러 가면 그런 얘기예요. 영상을 찍으러 갔을 때 어떤 걸 하시냐면, 아유 거기서 막 농장에서 가격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집에서 시원하게 거기서 집에서 사지 왜? 아유. 제가 이미 저는 그런 가격 조회는 할줄 모르고요. 이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가격대, 물론 택배 받으시면 택배비도 들고 여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직접 가면 하루 일당에, 하루 또 차비에, 밥값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유튜버를 했을 때뭘 하고 싶었냐면, 아유,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뭘 하고 싶었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영상만 보고도 상품 좋은 거를 비싸지 않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하에 제가 다남다육 채널을 만들었고, 다남다육의 프롤로그는 그겁니다. 다남다육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다 나누어주는 다육 이야기라는 프롤로그가 써 있어요. 지금은 나눠줄 게 없어요. 아유, 구독자님들 또 제가 저기 그 키핑장 완성했어요. 짠짠짠 이렇게 해서 또 오셔가지고 뭐줄 거야? 에휴, 구독자님들 제가 1년도 안된 초보맘이고, 제가 영상 송출한 지는 12월 24일 날 쏘았고, 채널 오픈한 지는 11월 16일 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편집을 배워서 한게 24일 날. 1년도 안 됐는데 줄게 있어야죠. 제가 그리고 주는 것도 잘 달구어져서 드릴 겁니다. 언제께 조금 기다리시면, 이거 제가 뭐 하겠어요. 뭐 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매장에서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가장 1번으로 갔어야 되는 구독자님들의 선물, 사랑, 모두 다 어떤 걸로 돌려드려요?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이쁘게 달구어진 아이들을 다, 언제요?
이뻐지면. 그리고 제가 저희 캠핑장이 공사 아마도 조금 마무리 더, 제가 바닥을 다 그냥 원목 깔을게요. 큰 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혹시 지하철 타고 오셔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공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재테크, 어우, 나 이거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아요? 이런 부분도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 아니, 그렇다고 제가 막 어디 농장에서, 재배농가에서 갔다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를 들면, 아, 나 이거 선스타 진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키웠는지 몰라요. 뭐,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했으면 좋겠, 이런 부분을 말하지, 제가, 어우, 또 이, 재테크 한다고 하니까 막 농장에서 사갖고 싶, 아우, 그러시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수량이 많거나 이사 가거나 어떤 연유가 생겨서, 어마, 나 이거 몇 년도에 사서 언제까지 키웠는데, 아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